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상권 9회차 정함입니다. 오늘은 30페이지 마음으로 묻고 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당황하고 시끄러우며,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에 동하지 않고 닥쳐있는 상황을 대국적으로 판단하여 난관을 슬기롭게 타개 해 나간다.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한 것 같다. 사람이 어리석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시대가 사람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름답고 지성적인 여자의 입에서도 누가 듣든 안 듣든 쌍시옷의 욕이 거침이 없다. 법규경에 깊은 심연이 청명하여 조용한 것처럼 마음이 깊은 사람은 도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다 하였다. 이것은 시냇물은 소리를 내고 흐르나 강물은 유유히 흐르듯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당황하고 시끄러우며,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일에 동하지 않고 닥쳐있는 상황을 대국적으로 판단하여 난관을 슬기롭게 타개 해 나간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도 참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정동이려에서 조용한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욱 움직이는 것처럼 떠들썩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미남인가 추남인가, 나이가 많은가 적은가, 명예나 권력이 있는가 없는가, 옷을 잘 입었나 못 입었나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도량으로 판단이 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끈기 있게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중에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일을 다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경질적으로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사람은 참으로 천차만별이다. 대인은 웬만한 일은 불평불만 없이 받아들이고 구애받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을 할 뿐,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는 사로잡히지 않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을 하여, 시기를 보아 나가야 할 때는 나아가고 들어와야 할 때는 들어올 줄을 안다. 중인은 보통 때는 큰 그릇처럼 보이지만 급한 일이 일어나면 동요를 하고 갈팡질팡하며 불평, 불만이 형성된다. 소인은 세상을 내다보는 눈이 없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덜거리고 남의 비난을 하며 남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들어 간직할 만한 도량이 없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며 남의 속을 썩이기 일수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의외로 인생에 재미가 없다,
아무런 의욕이 없다. 어디론지 멀리 떠나고 싶다 하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것은 가정, 학교, 직장, 일반 사회 등에서 믿음을 상실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사항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어느새 스트레스가 쌓여 진실된 마음에 웃음을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거나 TV를 보면서 할 수 없이 억지 웃음을 웃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웃음에 대하여 프랑스의 베르 그승은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웃음은 건강한 생명이 약동하는 증거라고 했고, 꾸밈없는 미소는 의학적으로도 심신의 건강을 위해 좋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고도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이야말로 자신을 명랑하게 하고 상대를 즐겁게 해주며 화목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 밑거름이 된다. 부처님은 언제나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신다. 아무리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전에 다가서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음으로 웃고 살자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부처님의 너그러운 자비와 잔잔한 미소가 머무는 날들 기원 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상권 구회차 정암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